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사람의 구강의 상황에 따라서 이 위치와 사이즈가 결정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혀 푸시업 가이드에 대한 원리와 제품에 대한 소개입니다. 수면 중에 기도가 막히는 원인은 턱이 떨어지고 혀가 늘어져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래턱을 앞으로 전진시켜서 이 뒤쪽 기도를 확보하는 이 바이오가드 같은 구강장치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턱을 당기는 것만으로도 그만큼 효과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혀가 떨어지는 만큼 앞으로 내밀어서 공간을 확보했으니까요. 제가 이 혀에 대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기도를 막는 것은 혀기 때문에 이 혀를 잡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악골이죠. 이게 위쪽이고 이건 아래입니다. 자, 위쪽은 이렇게 뼈가 딱 막고 있는데 아래쪽은 뼈가 받침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혀는 뼈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더구나 잠이 들었을 때 근육이 힘이 풀렸을 때는 이 빠진 밑으로 쭉 처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설고를 올려서 위쪽으로 교정해주는 운동법이 바로 입천장에다가 이 말랑말랑한 쿠션을 만들어서 혀를 들어 올리는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혀 푸시업 운동하는 기구를 개발한 거고요. 뒤로 밀리는 것은 턱을 내밀어서 잡아 보상해주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푸시업 가이드를 해서 받쳐주고 이게 수면무호흡증, 코골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해주는 핵심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이게 바로 기존의 바이오가드를 쓰시던 분이 효과가 처음에 좋았었는데 한참 쓰다 보니까 점점 턱을 앞으로 빼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턱에 좀 부담이 오는 상태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의가 와서 그럼 이거 푸시업 가이드 한번 붙여봅시다 라고 해서 기존 장치에 이 부분은 혀를 얹어놓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혀 밑에서 들어 올리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 혀가 이렇게 척 얹어지겠죠. 이게 이렇게 보면 우와 저거 이물감이 대단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에 이걸 딱 끼고는 별로 이물감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혀는 되게 민감한데요. 혀 밑에는 별로 이 감각이 둔합니다. 그래서 혀 밑에서 딱 잡아주는 그 요 부분은 이물감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많은 케이스를 해다 보니까 이 구강 사이즈 이게 조금만 길면 여기 목구멍에 딱 닿아버려요. 그러면 으악 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잘못하면 혀를 들어주는 것보다 오히려 눌러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게 위치 높낮이도 중요하고 후방으로 얼만큼 갈 것이냐는 이 하악의 사이즈에 비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규격화된 뭐 이게 없고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사람의 구강의 상황에 따라서 이 위치와 사이즈가 결정이 됩니다. 텅 푸시업 가이드를 부착하는데요. 고객님의 간단한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혀를 올렸을 때 느낌은 어떠세요? 편안합니다. 이물감 생긴 것보다 이물감이 적당. 별로 없죠? 네.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골이 상태가 써진지 이제 녹음을 해보면 알겠지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혀 푸시업 가이드에 대한 원리와 작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